황재우 연봉 20년 야구 해설가 연봉 1억 전현무 노홍철 수입 서열은 송재우 연봉 20년 야구 해설가 연봉 1억 전현무 노홍철 수입 서열은 취업하기 힘든 요즘 세상에서 다양한 밥벌이에 대한 연구 여러가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JTBC 토크쇼 예능 프로그램 잡스 전현무와 박명수 노홍철이 MC를 보는 가운데 최근에는 야구 해설가인 송재우 해설위원이 출연 연봉과 관련 정보에 대한 것들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을 꿈꾸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야구 해설가라는 직업은 어찌 보면 보편적이고 무난한 직업이라고 할 순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재우의 연봉, 월급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야구 한 경기를 해설하고 받은 돈이 회당 12만 8천 원이었다는 송재우. 송재우가 야구 해설과 경력이 20년 차인데요. 2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하면 한 차례 경기에 13만 원 가량의 돈. 이때도 제법 많이 벌긴 했네요. 아마 지금은 물가 상승률 경력까지 더해서 더 많은 돈을 받지 싶어요. 현재 야구 해설가 20년 차 연봉은 대기업 고참부장, 이사급이라고 하니 히어띠긋띠긋띠긋. 과거에 13만 원이었다면 현재는 최저가만 회당 30만 원, 최고는 연봉 1억 원 이상. 송재우는 아마 최고에 가깝겠지요. 히읗히읗 국가 해설가의 90%가 연간 계약으로 연봉을 받고 나머지는 경기당 책정된 페이를 지급받는다고. 송재우 김형준 해설가가 현재 한국에서는 최고라고 보면 될 듯해요. 야구 해설가는 A, C 등급이 있는데 그중 C 등급이 당시 13만 8천 원. 지금은 후덜덜한 송재우 해설위원의 연봉. 뭐 지금은 메이저리그에서는 최고이니까요. 뭐든 한 분야 한 길만 하고 실력 있는 분들은 대접을 받는 게 정상이겠죠. 송재우 정도면 야구할 때 누가 나오든 그 사람 경력과 정보 특이사항이 술술 나오니 지금 받는 연봉 1억 이상의 페이가 많다고는 생각 안 드네요. 적당한 듯. 게다가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는 시차도 있잖아요. 키읔키읔 이른바 야근비 특근비죠. 키읔키읔. 아마 송민규 이종률도 꽤 대접을 받을 듯 싶네요. 키읔키읔 허구라는 어떨지 궁금. 키읔키읔. 만약 허구연 불렀담 동부장 이야기 주구장창 나왔을 건데 키읔키읔키읔. 송재우 외에도 하일성도 엄청 받으셨을 건데 안타깝게도 하일성은 친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수십억짜리 건물 뺏기고 경제적 위기, 생활고와 우울증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자살을 하셨죠. 송재우도 그렇고 축구 한준희도 그렇고 중계 화면에 선수만 잡혔다 하면 자동으로 술술술 해설이 나오는 수준이니 해설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수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도 이래서 인연으로는 쉬운 게 아니니 1년 계약에 1억 받고 해설 1일당 30만 원이면
와 실제로는 1억 이상 벌겠네요 히읗히읗.